벤츠가 세계 최초로 G클래스 전기차를 공개해 주목을 받는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24일 2024 오토 차이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예술지구 708에서 G클래스 전기차 G580을 공개했다. 벤츠는 오프로더의 아이콘으로 불려온 G클래스 전기차를 통해 세계 최대의 단일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장기적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선구적 역할을 맡을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중국 고객만을 위한 전용 제품과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벤츠 브랜드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의 생산 현장이자 독일 이외 가장 포괄적인 R&D 허브의 본거지다. 그만큼 벤츠의 글로벌 R&D 네트워크에서 핵심 지역이라는 의미다. 벤츠는 최근 수년간 전기화와 디지털화 분야에서 중국 내 R&D 역량을 강화해온 점도 눈에 띈다. 벤츠는 2021년 e-드라이브, 배터리, 충전, 진동소음 등을 포함한 최첨단 테스트 실험실을 갖춘 R&D 기술센터 베이징에서 오픈한 바 있다. 또 2022년에는 커넥티비티를 비롯한 연결성,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둔 R&D 센터 상하이를 설립하기도 했다. 벤츠는 또 최첨단 디지털 혁신의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계된 고급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설을 갖춘 새 건물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R&D 센터 외에도 기존 디자인 센터는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인의 디지털 차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도 담겨 있다. 벤츠는 지난 20일 상하이에서 열린 포뮬러1 경기에서 메르세데스 AMG 나이트 이벤트를 통해 고성능 스포츠카 신형 모델인 메르세데스 AMG GT63 SE 퍼포먼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벤츠는 또 베이징 예술 지구 798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전기차 G클래스가 전기차 시대에 걸맞게 재탄생된 만큼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G클래스만의 전통과 진보를 잇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벤츠는 25일 개막되는 오토 차이나에서 EQ 기술이 적용된 올뉴 G580을 비롯해 메르세데스 AMG GT63 SE 퍼포먼스, 중국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CLA 클래스를 선보인다. 또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와 벤츠 11세대 신형 E클래스도 함께 전시한다. 벤츠는 이번 오토 차이나를 통해 MMA 플랫폼과 MB.OS, 그리고 미래 전기차 제품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각오다. 벤츠의 중국 R&D 팀은 MB.OS 개발에 적극 참여해온 만큼 초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중국 고객에게는 더욱 지능적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오늘은 데일리카 기사 내용을 토대로 벤츠 오프로더 아이콘 G클래스 전기차 G580 공개 주목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